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아, 저는 지금 여주에 예. 옛날에 그 역사가 이제 여기 들어간다라고 해서 전철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역세권이 이제 이렇게 서계를 받고 10년 전에 샀거든요. 네. 근데 역은 뭐 개통되고 했는데 예. 아직 그쪽에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네, 10년 전에 여주에 토지를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네. 위치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능서면 신지리 네. 870번지. 예. 알겠습니다. 622평이거든요. 논이에요. 네, 622평 논을 네.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매입을 하셨는데 역 외에는 아직까지 큰 개발이 없으셔서 좀 답답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답답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옥구슬이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네네. 딱 뵈니까 일반 분들이 좀 육안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네. 그냥 농사짓기 좋은 토지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모양도 이쁘고 뭐 길도 붙어있고 야, 농사짓기는 정말 좋다. 근데 이게 가치가 있을진 모르겠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는 지금 시청자님처럼 보유하신 이런 부동산이 많습니다, 농지가. 네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10,000원 3만 원, 뭐 5만 원,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육안으로만 봤을 땐. 비싸게 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치를 봤을 때는 분석을 네. 일반 분들은 못 하잖아요. 네네. 그냥 눈으로 볼 줄 알지 뭐 분석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또 그래서 육안으로 거죠? 봤을 땐 한 5만 원처럼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 경강선이 나고 세종대왕릉역이 생기고 네. 주변의 농지가 상업지로 개발이 되고 도시 개발이 되고 택지 개발이 되고 새롭게 이렇게 도로가 하나하나 나게 되면서 네.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뭐 60이면 60, 100만 원이면 100 이렇게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 이거 얼마 같은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일반 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아, 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이 가치가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여기 생기게 되면서 세종대왕릉역 네. 주변에 요렇게럼 네. 개발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개발이 되게 되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이렇게 값이 오릅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값이 오르면 이 주변에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시청자님? 행복하긴 한데. 엄청 행복해. 제가 그거 살 때는 그게 1차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샀었거든요. 아,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 네. 동네 부동산이나 뭐 인터넷이나 막 지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 말 듣고 하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조언을 드리게 되면 뭔가 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네. 소문이라든가 그때 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휴. 중요한 건 보상이 되고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될 때 하실 때가 값은 좀 비싸도 확실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언은 분명한 건 위치가 되게 좋아요, 시청자님. 아, 네. 예. 그래서 요 세종대왕릉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생겨서 좋지만 네. 주변에 세종대왕릉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문화재가 조금씩 좀 나와. 그럼 문화재가 네네. 나오면 좀 개발이 좀 흐지부지해지거든요. 늘어지게 되고. 문화재 나왔네? 야, 공사 스톱, 스톱. 멈춰, 멈춰. 그럼 개발이 빨라요, 늦어요? 늦어지죠. 그럼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멈췄다가 했다가 멈췄다가 하는 데가 요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게 되면 실수가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실수가 있냐면 서울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역세권이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역세권이면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서울 경기도 분들이 똑똑하실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닌 케이스가 많아. 그래서 지금 북쪽에 세종대왕릉역 역세권 개발하잖아요. 네. 신지리요. 제가 지금 빨간색 표시해드렸잖아요. 예예. 예. 어떤 큰 기업이나
뭐 이름만 내놔도 알아주는 기업들이 이런 걸 이제 막 샀을 때, 네. 즉 기업들이 투자가 유치가 됐을 때 빠르게 선점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개발을 했다가 멈췄다 했다 멈췄다. 그래서 동네에 계신 분들은 여주 IC가 있어서 좋아요, 역세권이 있어서 좋아요, 역세권 개발해서 좋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걸 소유하신 부분에 어쨌든 소유를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추위에선 한 3년 정도만 좀 더 기다리세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요 상태에서 팔아버리시게 되면 네. 시청자님 팔았는데 내년 초에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억울하죠. 10년을 기다렸는데. 잠 못 자요, 그때부터.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본 3년은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조언은 더 들어갈 여지가 확장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3년이라는 네네. 시간 동안 안에서 아, 좋든 나쁘든 내가 어쨌든 했으니까 그 정도 기간은 기다려봄직한 곳이니까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